해해해 개구리야 말랑이 우 개구리 말랑이 야 초딩 아 뭐 나 나라니 저요라고 해야지 누가 너랑 반모한데 나 중학생이거든 와 무서워 나 이근에 탈 건데 비켜 옆에 남았는데 옆에 것도 하면 되는데. 비키라고 옆에서 걸리적거리니까 어이없네 비였는데 타면 되지 이씨?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이씨세요? 혹시 저는 오씨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난 박씨 박세인 오씨? 야 잠깐만 너 설마 오비키 동생이냐?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누나 학교 교복이랑 똑같은 교복이네 오바키 누나 우리 누나 알아요? 잘 알지 어쩐지 똑같이 생겼더라 야 그 개구리 알 말랑이 이리 내놔 이거 내 건데 너 거 아니고 원래 내 거야 네 누나가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갔어 내놔 이거 진짜 내 건데 우리 누나 거 아니에요 이리 내 열받게 하지 말고 어? 아 내 말랑이 어? 오리온 너 왜 울어? 왜? 또 놀이터에서 장난감 뺏겼어? 아 내 개구리 한 말랑이 넌 왜 뺏기고만 다녀? 태권도고는 왜 다니냐? 아, 열받네. 누구야, 이번엔? 박씨, 박세인, 중학생 누나. 뭐? 박세인? 너 나한테 사기당했다고 하면서 내 말랑이 뺏어갔어. 씨, 박세인, 내 동생을 괴롭혀? 울지마 울지마 누나가 걔꺼 엄청 많이 뺏었거든? 어? 내가 너 몇 개 줄게 그리고 그렇게 나쁘게 사는 애들은 다시 당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아 내 개구리 알 말랑이 없잖아 개구리 알 말랑이? 야 걱정하지마 개구리 알 말랑인데 형광으로 빛나는 말랑이로 만들어줄게 형광으로? 빛나게? 개구리 알인데? 어 밤에 불 끄면 형광으로 빛나는 엄청난 말랑이를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? 어 진짜 우와 지금부터 형광 개구리 알 말랑이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박수 근데 어떻게 빛나게 만들어? 자 이제 보면 알아 먼저 불면 투명해지는 풍선에 깔때기를 꽂고 이제 이 개구리 알을 넣어줍니다 이거 되게 재밌잖아 이렇게 넣는 거 오 재밌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어, 아 지금 고객님 너무 많이 계십니다 고객님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 하나씩 들어 너무 많이 넣나? 오케이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시 됐다 그럼 다음 형광색을 만들어줄 짜잔! 이 형광 물감을 넣어줍니다 오 이런 물감도 있어? 어 신기해 넌 이 형광색으로 색칠해봐 어 알겠어 여기에 형광 물감을 넣어주고 오 지금 들어가지 들어간다 형광 물감 오 많이 들어간다 어 안돼 오케이 이만큼 형광 물감 들어갔어요 우와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퍼졌지 이제 꾹 묶어주면 형광 말랑이 완성 풍선 묶기 어렵다 풍선 잘 묶는 사람 짠 됐다 와 풍선 묶는 거 어려워 오키님들은 풍선 잘 묶어요? 풍선 잘 묶어요 못 묶어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와 그리고 이렇게 완성 만져볼까? 우와 느낌 좋아
밤이 되면 이 말라기가 형광색으로 빛날 거야. 어우 신기하겠다. 신기하겠지? 이제 그 개구리알 말랑이는 필요 없지? 개구리알 말랑이 필요 없어. 난 형광 개구리알 말랑이 있지롱. 형광 개구리알 말랑이. 오우 우와 신기하다. 어 느낌도 좋아. 이 물감 붓으로 그림 그려도 나중에 빛나. 그려봐. 우와 이게 형광색이야. 오, 나 머리 색깔 핑크 형광으로 바꿀래? 아, 나 얼굴 색깔 핑크 형광으로 바꿀 거야. 오우 진짜 멋지겠다. 여기다가 꽃을 그려줄까? 별표 그려야겠다. 마지막으로 별 하나 더 그리고 와! 다 됐다! 잘했어! 이따 밤에 진짜 빛나나 봐야지. 여러분 진짜 이게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보겠습니다. 엄마! 엄마 없다. 엄마 없다. 자, 여기 들어와. 여기 들어와. 자, 볼게. 아, 여기서 안 보여서? 저기 봐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. 여기 우리 아빠 양복 있는데 여기 넣어볼게. 자, 일로 와봐. 자, 일로 와봐. 오! 진짜야! 이거 봐! 보여? 보여? 진짜 빛나지? 진짜지? 이거 내 건데. 너 거 아니고 원래 내 거야. 네 누나가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갔어. 내놔! 이거 진짜 내 건데. 우리 누나 거 아니에요. 이리 내! 열받게 하지 말고. 아, 내 말랑이! 오비키, 내 거 다 가져가고. 복수다! 박세인이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네. 아무래도 지옥 체험을 한 번 더 해야겠지. 오키님들 생각은 어때요? 지옥 체험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아, 이번엔 어떤 걸 먹이면 좋을까?